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지 시각 7일 모건 스탠리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위터의 미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내가 회사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면 트위터는 4개월 만에 파산했을 것이라며 매우 힘든 4개월이었지만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오는 2분기부터는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은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등 강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용을 40% 줄이고 데이터 센터 한 곳을 폐쇄한 덕분에 지출을 당초 예상치인 4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줄일 수 있었다며 운영 비용도 약 30억 달러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현재 광고 매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트위터는 매출의 89%가 광고에서 나오는데요. 머스크의 정치적,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60% 이상의 광고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낙관적인 견해를 잃지 않았습니다. 일일 활성 이용자 숫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일부 광고주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용자의 키워드와 관심을 토대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이용자 한 명 기준 수익성을 5에서 6센트에서 15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경영 현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위터가 전체 직원의 80%를 해고한 데 이어 지난 6일 트위터는 약 2시간 동안 로그인이 안 되는 등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1%의 사용자에게 적용될 작은 내부 변화를 주려했던 것이 모두에게 재앙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10차례의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 머스크의 대량 해고로 정규직 기술자가 550명도 안 되어 인력 부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이런 대규모 감원이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트위터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대규모 해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이번 조사에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조사 중인 혐의가 입증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이제 막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트위터의 경영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였습니다.